씨발 애플도 안 나온 거야. 씨발 우리 짐 싸자 씨발. 아우 영양값 없어 씨발 짐 싸. 앵콜 씨발 시작. 님의 뻥이요. 그것이 앵콜이냐 이 씹새들아. 다시 한번 앵콜 씨 앵콜 세번 시작. 앵콜 앵콜 님의 벽봉이요. 언니 어디 가요? 엄매매 언니 우리 씨발 엿도 안 먹고 내 때문에. 언니 그러지 마시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언니 언니 가다가 엿 쌓고 하시오. 그냥 가면 욕먹어라. 그라지 그라지 박수 한번 치죠. 나 한마디 뛰라. 아야 나 씨발가 나네요. 그러지 마시오. 얼마나 힘들겠어. 나 저 엿장사를 그만 흘러가는데 아직까지 씨발은 엿공장이 불이 안 나요. 엿공장 불나서 엿이 없을 때가 없애버려야 돼. 엿장사할 건데 씨발 넘어 엿공장은 불이 안 나네. 그래서 씨발까지 엿을 내가 파요. 그럼 걔 한마디 먹게. 엿 먹으라 함께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 확 조잡을란게. 그래서 제디를 갖고 왔어. 이빨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씹혀버려. 제디 나한테 뭐 엿 안 먹어. 제디는 딱 입에 넣으면 자동으로 잇몸으로 씹혀버리고 복분자 제디 하나 줘보시오. 복분자 나 공간 아니라 봐봐 끝내 줘버려. 복분자 요거 이마트에서 큰데 가면은 한 봉에 8,000원이요. 여기는 두 봉에 10,000원이요. 우리는요 그렇게 물가를 올려다 씹어 넣으면 엿장 넣으면 엿이 아직도 못 올라. 어쩔 수가 없죠. 가지 마시오. 딴 데 가도 똑같고. 근데 여가 좋아라. 옛날 말이 있어. 요즘 젊은 애들 뛰고 막 노래만 부는 것보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좋아. 맞아. 그래서 엿 하나에 한 개도 많은, 두 개도 많은, 네 개도 많은. 자, 제비 두 목에 많은. 하나만 팔아주시오. 박수 한번 쳐보시오. 자, 전부 다 사줘이. 많은만 써주시오. 그러고 하루 종일 놀게. 12시까지 많은만 써줘. 냅두지 말고. 그 씹어놓으면 많은하고 집을 사야 못해. 오케이. 저 뒤에 냅두지 말고 괜찮아. 하나만 팔아줘.
내가 수트림 쉰다 그랬지? 시방 못 되더군. 나 죽는 뒤져보는 시간이. 나가 씨발 8시까지 해버리고 문 닫고 들어가자. 오메 우리 영심아 품바 잘 판다. 영심아 저기 팔로 다니다가 그 안 사면은 가만 남자들 가만히 전통이를 내밀어 오케이. 알았지? 가만히 살짝은 그만. 얼마나 미안해서 그 안 사주고 그냥 사주지. 아이고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다. 내가 재져놓았으면 자주 밀었을 텐데. 자주 밀었을 텐데 내가 아니네. 너도 그렇지. 천만아 너 다음 생에 나올 때는 그거 달고 나오지 마라. 너도 팔자가 더러운 새끼여. 나도 그렇다. 내가 그래서 내가 공연을 38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입었지. 벌써 굶어 여자가 된다. 아 여자가 되고 싶어갖고. 우메 어서 오시오. 아따 잘생겼다고 새끼. 내가 여자라면 다음 생에 한번 줄게. 내가 그랬지 그랬지. 다음 생에 한번 줄게. 모시오. 아까 후원 오신 분들 인사는 해야지. 왔다 왔다. 오늘 아까 그냥 후원을 돈을 이렇게 통큰 후원해 주신 분 은별님, 자 은비님, 은주수님 또 이 자리에 오신 회원 여러분 몇 명 계시죠? 저는 이제 회원들이 와도 내색을 안 합니다. 조용히 오셔서 하지 말라 그래. 만약에 급성 떨면 죽여본다 그러거든. 나는 가만히 있었고 돈만 주고 가. 고맙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이렇게 통큰도 후원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공연은 이제 오늘 밤에 2부가 있었는데 오늘 시큰 낮에 해불고 나 들어가 잘나요. 영심아 다 팔았다. 아이고 이뻐 죽겠다. 살짝 내밀어봐 사줄거야. 고맙소. 자 약속 들어. 그거 아까 뭐해야 되냐. 그거 하고 나서 메들리 그 세곡거 한 뭐지 너는 그러지마보다. 자 바로 연결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노래 약속 들어. 왜냐면 사람이 좀만 자 뭐 팔라 그러면 씨발라보면 사람은 같이 좀만 있다가 10분만 10분만 오케이 오케이 10분 있다가 어차피 서울 갔다가 또 내려가면 와야 되잖아. 좀만 있어. 좀만 10분만 있다가 내가 가면 가. 신나게 한번 놀고 그러고 너희 있나 봐라. 호레이나 씨바가 냅겠네. 그 원에 폭탄만 잡고 쓰겄냐 가불면은. 가만히 있어. 알았지. 자 갑시다. 당신은 나의 파트너 렛츠고 쭉 바로 이어서 자 이야
몇 시야? 18분. 딱 하필은 물어볼 때 18분을 물어봤다. 딱 맞춰서 물어보는 지랄.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번 가게. 한번 때려보시고, 나와서 창구도 치고, 다 틀어놓고, 오케이? 가자. 맞춤.
10억짜리 한 번만 더 가자. 그거 내놨었는데 없어? 어? 아니 그거 내놨는데 그렇지 두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평행선하고 다 같이 달려봅시다. 오케이? 사람이 평행선을 타야 돼. 뭐지 잘난다고 지라고 뭐 어? 나는 완행에서 탈래. 어머 나는 특급 탈래. 어머 나는 세마우로 탈래. 요즘에 캐티들 금방 가. 아유 백구동설 들어봤어? 저 평택강에 있는 거 얼마나 씨발 하울이 때문에 못 나갔다. 하울이 안 남았지. 멋지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삶에서 평행선을 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서가도 안 되고 항상 평행선. 그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 내가 잘났다. 아이고 씨발 놈아 돈 많이 있으면 뭐 되냐. 아이고 돈 존나게 벌어놓고 아빠는 병원에 자빠졌어. 그까지 부산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 돈도 쓰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즐거워야 돼. 맞아.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복을 타라.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돈을 끼지 말고 잡수시거니거든 많이 잡수시고 오늘 아침에 눈구녕 떠서 내가 놀러 갔니거든 아야야 송달리 시장에 사대품만 내려서 본 것 같더라 하고 와서 돈도 쓰고 놀고 하고 왜 그런지 알아? 오늘째 너 자고 내일 아침에 눈구녕 떠야 너희들이 살아있어. 자다 대두님의 한둘이요. 그렇게 미루는 인간들이 내일을 설계하라는 얘기요. 오늘만 생각해. 한심해. 내 말 맞고도 박수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살다가 여기 오셨나 여러분들은 백년 사실 때 자네네 염라대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할 때 아프지도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전부 다 자다가 누구냐 가무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 자다 죽은 사람한테 복 받은 사람 없어. 이래도 박수 안 친 너희들은 그냥 살다가 병원 가서 한 20년 자빠져 죽겠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알았냐? 오케이? 내가 복을 주는 거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평행선을 타라고 평행선 하나 불러줄게. 됐나? 박수 한번 가자. 뭐 큐!
그러냐